할로요? 독일어 독일어 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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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부업으로 유럽 꿈에 대해 월 300만원 벌기 프로젝트 19편 시작합니다! 촬영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월 300만원 투자 프로젝트. 투자요? 주식방송이에요? 아이고, 저희 직원분들이 이렇습니다. 뭐 하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아, 컨셉이 좀 상황극 아니겠습니까? 상황극 아니면 뭐예요, 그러면? 월 300만원 벌기 프로젝트. 오늘도 촬영할 곳이 없기 때문에 쇼파로 왔습니다. 내 친구 쇼파. 자, 오늘부터 유럽 구매 대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나씩 접근해보는 시간,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나아가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구매 대행을 시작을 하려면 구매 대행이라는 사업은 검색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럽 구매 대행을 진행하면서 사실 네이버의 그 흔한 직구라는 단어, 그리고 유럽 구매 대행이라는 단어,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하지 않고, 중국 쪽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쪽 해도 그런 거를 검색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초기부터 기본적인 단어를 검색하는 이런 행위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와 같이 하나하나 검색을 해보고, 그렇게 검색을 하면서 이 유럽 구매 대행,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그리고 어떤 물건을 팔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업을 좀 재미있게 쉽게 생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행위들을 조금 해볼 텐데요. 이 프로젝트의 제목인 따라만 하세요, 따라만 딱딱 오시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점점 완성 단계에 이루어지는 이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도 저기 지금 시끄러운데 저쪽 가가지고 컴퓨터 화면을 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컴퓨터로 가자. 네, 여기 아주 열심히 일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림을 그리고 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어김없이 컴퓨터 화면에 들어왔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들어오면은 어김없이 가는 곳 네이버 메인입니다. 여기다가 직구 한번 검색해 볼게요. 우리가 직구를 대신해 주는 거니까 직구가 뭔지는 알아야죠. 직구. 그래서 요 밑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네이버 쇼핑에 와 이런 직구 상품들도 판다. 그리고 직구의 뜻이 뭐냐? 야구에서 투수가 변화를 주지 않고, 그래서 여기 네이버에는 뷰, 옛날에 요 블로그인데 요 이 카페랑 블로그 합쳐갖고 뷰로 됐습니다. 요거 밑에 보시면은 직구들이 참 많아요. 직구를 어떻게 한다. 요 봐라, 센스 직구 방법. 센스가 뭐야? A부터 Z까지 알려준대요. 요런 데 들어가서 또 보고 내려가면은 사바나 직구 방법. 사바나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스웨덴이 저 휘바 아닙니까? 아닌가, 그거는 핀란드인가? 스웨덴 직배송. 예, 이런 거 또 한번 읽어보고, 네, 이런 것들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요. 이런 거를 읽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직구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어디 가갖고 교과서에 직구가 뭔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많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는 겁니다. 자, 검색을 하다 보니까 직구라는 검색을 했을 때 이 머니투데이라는 또 요 좋은 저 신문사에서 또 이 기자분이 글을 하나 썼어요. 170만원 TV를 갖다가 100만원에 사는데 영어 몰라도 되고 관세 신경 안 써도 오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TV를 갖다가 쿠팡, 이베이 코리아, 이베이 코리아는 그겁니다. G마켓, 옥션, 그리고 11번가, SSG.com, 롯데온 뭐 이렇게 또 경쟁을 하고 있다, 판매를 하고 있다 이랍니다. 쿠팡이랑 11번가가 직구 또 시장도 겨냥한답니다. 해외 직구가 오존 시대랍니다. 네, 이런 것들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이 직구가 뭐 이런 플랫폼에서 판매도 하네? TV도 파네? 영어 몰라도 되고 관세 신경 안 써도 되네? 이런 것들 알아보면 됩니다. 그럼 밑에 보시면은 해외 직구 시장 규모가 이 2018년도에 2조에서 2020년에 4조까지 올라갔는데, 작년 2021년에는 3분기까지가 3조 6천만 원이라 3조 6천억인가? 아무튼 3조. 예. 3조입니다. 예. 그러니까 2020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이 해외 직구가 점점 크고 있다. 아, 그러면은 모을 게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 보시면은 또 절반값이라는 해외 직구, 직접 배송 vs 배대지 vs 구매대행 뭐가 더 싼가, 이래갖고 또 친히 이 기자님께서 또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내가 천천히 제가 읽어보니까 직접 배송은 우리가 직배송, 현지 몰에서 우리가 한국 주소를 입력해갖고 바로 때리오는 이런 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송대행은 우리가 독일 국기 그려져 있는 영상에서 해외 직구를 한번 해봤죠. 그 영상에서 우리가 해외 직구 했던 순서를 말하는 거고요. 이거 읽어보면은 해외
쇼핑몰에서 주문 및 결제하고 배송 대행을 배대지에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배송 대행지로 이동 및 접수하고 결제하고 통관하고 이제 제품 수령하는 거, 요 구성이 일반적인 우리 구매 대행 해외 직구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직배송이랑 배송 대행의 장단점이 나와 있습니다. 직접 우리가 현지 업체에서 배송을 신청을 하면은 무료 배송 시에 가장 저렴하다. 아 근데 이거는 이 기자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무료 배송 시에 저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고, 단점은 피해 발생 시에 해결이 어렵다. 현지 판매처에서 그냥 직배송 서비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업체가 아니라서 피해 발생하면은 상당히 까다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배송비가 비싼 경우가 많고 요거는 맞아요. 요거는 대부분이 비쌉니다. 그리고 배송 대행 시에는 우리가 배대지를 통해서 한국으로 해외 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장점이 국내에서 구매할 수 없는 상품 구매 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순서를 가지고 구매 대행을 하는 겁니다. 배대지에서 검수 검품 서비스가 있어갖고 교환 반품 용이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은 제품 종류, 배대지, 배송 대행 업체별로 수수료가 달라서 비교 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여기도 장단점이 있고 여기도 장단점이 있으니까 구매를 하실 때, 우리가 발주를 할 때, 그 다음에 이 상품을 소싱을 할 때 이런 것들이 다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가격이 어디가 싼지 아니면은 물품을 검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이 직접 배송과 배송 대행이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봐보고 오늘은 뭘 할 건지 개론 시간이니까 한 번씩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좀 어려우니까 천천히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 이제 밑에 보니까 코로나가 걸려갖고 요 밑에 사람을 갖다가 안 싣고 박스를 실어갖고 이래 오죠. 이런 식으로 항공업체에서도 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에 요거 블로그를 하나 보니까 연도별 온라인 쇼핑 해외 직접 구매액 이래갖고 점점 증가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예, 점점 증가하고 밑에는 이런 카테고리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역시 패션입니다. 패션에서 제일 많이 물품이 팔리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이 먹는 거, 그 다음이 전자기기, 생활용품, 화장품 이런 순으로 해외 직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아래에 보시면은 뭐 이렇게 증가한다 이런 거는 뭐 증가하는 거예요. 뭐 증가하는 거 말든가. 근데 요 밑에 보면은 연령별에 이게 좀 특이합니다. 해외 직구 하는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20, 30대가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걸 보시면은 30대랑 40대가 많은데 그 중에서 40대가 해외 직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1위예요, 1위. 그 제가 이 이유를 조금 살펴보니까 40대가 예전에 해외 직구를 했던 1세대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30대도 어느 정도 비중이 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3, 40대에 맞는 상품을 좀 팔면 좋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주요 수입 국가가 미국이 제일 많고 중국이 그 다음이고 독일, 영국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미국 쪽도 이거 저희 그 지금 프로젝트 따라서 똑같이 따라하면 되기는 됩니다만 점점 마진이 낮아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중국은 우리랑 관계없고 독일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유럽 구매 대행을 시작하면 독일로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영국도 원래는 하면 좋은데 이 브렉시트가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했습니다. 2020년 1월 31일 날 탈퇴를 해버려가지고 유럽 구매 대행이라고 하기는 뭐한데 영국은 좀 따로 칩니다. 그래서 영국은 프로젝트 따라 하시면서 하시면 되긴 하는데 영국 배대지를 따로 컨택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일본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일본도 아마존 있고요. 여러가지 바이마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보고 라쿠텐 바이마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진행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아래에 보시면은 뭐 현 시점에서 전년 동기 대비 수입 금액이 증가한 식품류, 서정류, 신발류 주목하라고 합니다. 그럼 또 주목하면 되죠. 물 먹는데 얼굴 다 씻다. 그래서 그 다음에 네이버 메인에서 다시 유럽 직구라고 한번 또 검색을 해볼게요. 검색하면 뭐 또 뭐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눌러보면은 유럽 직구의 배대지들 이렇게 뭐 다양하게 나오고, 뭐 제가 이 배대지를 뭐 추천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검색했을 때 나와요. 뭐 누구나 검색하면 이런 나옵니다. 밑에 뭐 이런 것들 찍어보면은 아 유럽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의 종합몰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는 스마트 스토어나 오픈마켓에서 판매를 하지만 이런 종합몰도 운영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우리도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번 봐야겠구나 이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밑에도 한번 눌러볼게요. 이런 업체도 유럽에서 종합몰을 운영하는 업체구나. 이런 것만 한번 들어가 보고, 요래 좋은 거 막 숫자 적혀 있는 건 냄비 모양 쿠킹 타이머와 이런 것도 이쁘장한 거 파는구나 이래 보고, 그럼 뭐 이런 거 스페인에서 빈바이롤라가 뭐야? 명품인가 이것도? 김매님 빈바이롤라 명품이에요? 명품은 아니에요. 그냥
고세예요? 자라야? 자라는 명품 아니에요? 명품이라고 하기에는. 아 그래요? 또 명품 하면은 김매님 아닙니까? 김매님이 예전에 그 우리 면접 보러 왔을 때 이 또 입생 로랑이 가방을 들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아, 이게 썰이었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서 아 스페인에 빈바이롤라라는 또 브랜드가 있구나. 아 그래서 구매 막 이 직배송 하려고 봤더니 충동 구매하고 국제 취소 국제 전화도 오고 막 이런 일들도 있었구나 이래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 찬찬히 읽어보면은 아 이 사람들이 해외 직구를 하면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이런 것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우리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 여기 네이버 쇼핑에도 뭐 이상한 거 많이 파네. 네, 이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쇼핑을 얘기한 김에 들어가서 요 옆에 해외 직구 탭을 보시면 국가별 네, 요도 해외 직구 상품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 독일이니까 독일 한번 볼게요. 뭐 이런 것들 많이 팝니다. 근데 여기는 그 현지 업자들이 좀 파는 데라서 참고만 하시면 좋은데 요거 뭐 한번 볼게요. 뭐 파는지. 가방도 팔고 신발도 팔고 지갑도 팔고 지갑 파니까 진노. 모자도 팔고 다 패션이네요. 역시 패션 강국인 것 같습니다. 나이키 이런 거는 좀 많이 빡셉니다. 나이키 이거 하다가 소명 많이 걸려서 나이키 이런 건 좀 빡세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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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요 화장품을 봤더니 화장품도 요런 거 많이 파네. 샤넬도 팔고 맨날 우리 샤넬 나오지 않습니까? 디올도 팔고 여러 가지. 까자도 팝니다. 까자. 우리 눈가리 젤리 샀잖아요. 까자 뭐 이런 거 젤리 같은 거 많이 판다. 가전들도 많이 판다. 이런 것들을 검색을 많이 해보시면서 요런 유럽 구매 대행이니까 유럽에 전 국가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독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그거는 지금 보시고 계시는 구독자님들의 능력이에요. 능력. 뭐 열심히 해가지고 다른 나라도 소싱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 배대지도 찾으시고 이런 것들은 각자 알아서 하는 건데 공산품들이 여기 가에 있는 이런 나라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이런 나라들의 공산품들이 다 일로 넘어옵니다. 이쪽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독일이 제일 그나마 공산품 가격이 싸서 독일로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뭐 나는 저 이탈리아 상품이 좋아요 이탈리아 것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탈리아 배대지를 찾아갖고 진행을 하면 되는데 이탈리아 배대지랑 독일 배대지랑 좀 가격 비교를 해가지고 이탈리아 상품을 독일로 보내갖고 구매 대행을 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검색을 많이 해보시면서 생각을 넓혀 한번 보세요. 넓혀 보시면서 아 앞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내가 어느 나라 뭐 오스트리아 이런 데를 하겠다 아니면 우크라이나 하면 안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영국은 따로 논다 생각했고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그리고 영국 예, 요쪽은 아마존이 다 있어요 사이트가. 그래서 조금 더 소싱하기 편한 곳들이고 여기 뭐 다른 나라들도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면 좋지만은 이것들도 다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오는 내용들이 있고 자세한 정보는 또 영업 비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런 것들 직접 찾으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다가 독일 직구 상품 이런 식으로 해갖고 검색을 했더니 또 제가 자료들 몇 개를 찾았습니다. 이건 뭐 제가 찾는데 한 10분, 20분밖에 안 들었어요. 이런 내용들은 검색만 해도 다 나온다는 걸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촬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보다도 더 많이. 저는 뭐 이거 구매대행 이제 3년 차니까 이런 것들 다 알겠지만은 지금 보시는 분들은 처음이잖아요. 처음이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검색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한 반나절 정도는 꾸준히 이래 간단한 키워드들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고 이런 내용들을 수집을 조금 하고 진행을 하시는 편이 이 유럽 구매 대행을 좀 더 쌈박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 요거 봤더니 코로나가 해외 직구 트렌드도 바꿨다. 국가별 선호 제품이 있다. 그 국가 선호 제품을 이래 잘 못 안았습니다. 그럼 못 안은 걸 한번 볼게요. 뭐 미국은 의류, 헌터, 레인부츠, 부츠가 많이 나갔나 봐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아마존 파이어, 킨들 말하는 것 같은데 태블릿도 많이 나왔고 뭐 이래 다 적혀 있습니다. 독일은 아 역시 커피 캡슐 1위 거. 소믈 이문이 모르겠으면 뭔지 또 검색해 보면 됩니다. 근데 이 플레이모빌은 유아용품이니까 사실 팔면 안 된다고 했죠. 네,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고 영국에는 러쉬 바디용품이 또 영국 거였구나. 그 동골베이 이래 백화점에 가면은 냄새 지기는 지나가면 냄새 지기는 그런 데 있습니다. 네 러쉬도 압니다. 그래서 요래 동글동글한 입욕제 같은 거 파는데도 영국에 있었던 거구나. 그리고 스페인에는 자라도 있고 뭐 옷이 세구나. 일본에는 역시 컵라면. 또 일본 하면 라면 아닙니까?
컵라면, 그 다음에 기미 개선 선크림. 아 근데 기미 이런 거 기능성 화장품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런 것들 조심하고, 그 다음에 세안용품 이런 거 치약은 팔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치약이 안 되고 이런 것들 또 찾아보고. 자 오늘 좀 만물 박사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이, 딱 찾아보니까 또 점점 우리가 뭘 팔아야 되는지, 구매 대행을 하면은 왜 만물 박사가 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이탈리아산 우유가 맛있네요. 우유도 직구 시대라고 합니다. 와 우유 저 직구해 갖고 오면 썩은 문드러질 것 같은데 왜 우유를 직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생우유보다 고소하고 유통기한도 긴데 저렴하기까지. 딱 보니까 멜균 우유네. 맞네요. 멜균 우유가 높은 순위에 올라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아 진짜 이 멸균 우유를 구매 대행을 할 수 있나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외산 멸균 우유는 독일의 작센, 폴란드의 리솔라, 이탈리아의 아르보리아, 호주의 데몬 데일 등이 있다. 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또 적어놨어요. 아 이거 팔 수 있나? 또 보는 겁니다. 뭐 제가 이거를 갖다가 정답은 안 드리겠어요. 이거는 직접 뭐 파시려면은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걸 팔아도 되는지 찾는 것 자체가 우리 일이에요. 예. 그거를 귀찮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유럽 구매 대행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라들이나 카테고리, 그리고 상품들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찾아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 간략하게 얘기한 걸 가지고 제가 미션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서 이거 보시고 있는 구독자님들만의 그런 노하우를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다음 프로젝트 편이 업로드 되는 때까지 이렇게 적어가지고 어떻게 해야겠다 뭐 이런 것들 상세하게 생각하고 적어가지고 프로젝트를 다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니까 뭐 별것도 아니네 생각하면 별것도 아니겠지만 이게 생각보다도 중요하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업무 시간에 종이 접기를 하는 모습들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